육령군 홍삼. 추천해 뜨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콩하. 콩하. 원래 너한테도 말하 이렇게? 아, 저한테는 침하. 침하? 침착맨이야, 침착맨. 아, 침착맨으로? 콩하. 알콩달콩. 자, 이거만 해서 샵 1077만 한번 해서 볼까요? 제가 삽이라고 하나요? 네. 특이한 건 노르웨이 숲은 노르웨이 휴비 되는데 왜 샵은 또 삽이 돼요? 자, 문자는 샵 1077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문자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네. 이 규정이 있는데 이게 유료 규정이기 때문에 샵 1077을 일종의 추심 하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무조건 50원 100원은 붙어야 돼요. 아, 무조건? 예, 샵 1077 보내주세요 했는데 이제 금액 얘기를 안 하면 방송국이 문제 되는구나. 심지어에게 사기를 쳤다. 아, 이제 되는 거예요. 어쨌든 샵 1077을 얘기할 때는 50원 무조건, 100원은 무조건 언급해야 된다. 아, PD님은 발음이 틀리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빈정되시는 거예요. 일부러 발음 최악이죠. 네. 지금 흉내내신 거예요. 누구보다 고통을 이해하고 있어요. 너는 발음 되게 좋은 편인가? 저요? 저 끔찍하죠. 저도. 이게 저 구강 구조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안 좋아요. 안 좋고 소리도 작고 뭉개지고 지금 우리 둘이면은 아 좋아, 좋은 조합이야. 그럼 한쪽만 너무 좋아도 안 좋아. 저 이거 그 뭐야? 리빙 포인트 좀 짜주세요. 아, 안 나오네. 리빙 포인트. 평소에 뭐 생활의 지혜 같은 거 없었나요? 생활의 지혜? 네. 아, 이걸 너가 이제 짜서 뭐 얘기하는 거야? 네. 제 코너인데. 아,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스페셜 DJ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가끔이잖아. 네? 가끔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날. 아, 이런 날? 어, 갑자기 떠넘기네. 평소에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 생활의 지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 많죠. 뭐 없어요? 평소에 막 비난을 당할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한다던가. 비난 당할 때? 네. 비난을 하도 당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아, 그 어? PC방에 가셔서 글을 쓰실 때 그때. 그런 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멘탈 관리. 이런 거 노하우 같은 거 말하는 시간이에요. 어... 생활의 지혜. 카카오 TV 안 보기. 썸으로 흥하면 오래 못 간다. 그냥 노하우보다는 그냥 임기응변, 재치 이쪽인가요? 좀?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순발력, 것 같아요. 순발력? 어. 저는 애초에 뭔가 숙제해가지고 노하우라고는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제 뭐 상황 판단, 재치, 약간 이제 그런 센스 등으로 좀 커버하는 약간 그런 타입이라서 어. 순발력 타입. 어. 뭔가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게 리빙 포인트인데요? 다 줘서 먹네. 어.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의 것을 먹지 않는다. 거네.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옆 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좋다. 배성재 아나운서 그 배디님 그거죠. 그거 월드컵 끝까지 다 하고 오시죠. 결승까지. 아니에요?
네, 잘 모르겠어요. 결승까지 다 하셔야 하잖아요. 언제 와요, 그럼? 보통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6강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 우리나라 결과에 따라서. 공격일 것 같아요. 물론, 못 가더라도, 남아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상황 봐서. 그때 분위기? 인기? 분위기. 이제, 그 막. 약간 이제. 배드가 약간 내 타입이 돼요. 돌아와도, 아마 중요한 경기는 박지성, 배성재 조합으로. 아. 우리가 그 16강 이후에 없더라도, 딴 팀 경기라도 아마. 중계 다 하겠네요. 돌아와서는 할. 근데 현지에서 할 수도 있고. 아. 결승 이런 거. 우리 결승전 같은 경우는. 이번 월드컵 너무 재밌어서 탈락해도 시청률 꽤 나올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가? 비공 건가? 축구를 이변이 많으니까. 축구를 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되게 재밌게 보겠죠. 축구 좋아요? 축구요? 저 기가 막히죠. 축구 이번에 그 기성용 선수 출전. 그건 뭐 다 아는 거잖아. 손흥민 선수 출전. 손흥민, 구자철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출전했죠. 또 딴 나라 팀 얘기해봐요. 딴 나라 팀? 이번에 매치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발락. 자, 발락. 메시 칭찬받는다, 욕먹는다. 메시, 메시는 신이잖아요. 근데 인간계로 내려왔어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그 실축을 했어요. 실축? 그 메시가 실축을 했나? 아일랜드. 아이슬랜드인가? 아무튼 그 상대로. 그리고 호날두는? 호날두. 인간이었죠. 하지만 신계로 올라갔습니다. 신이었던 거. 네. 원래 호날두도 같은 신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메시랑 비교하면서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아니야. 얘는 그냥 메시가 위야. 항상 이런 식의 여론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번에 해트트릭을 통해서 그쵸? 해트트릭 해트트릭 아시죠? 굉장히 그 고급 축구 용어인데 무려 한 선수가 한 경기에 골을 세 번 넣었을 경우에만 그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전사의 칭호예요.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거. 호날두 선수가. 그래서 비겼다는 거. 그 상대는 무적함대 스페인. 야, 이거 줄줄 나온다. 전문가 아니에요? 진짜로 관심이 있나 보네. 네, 어떻게 그래. 다 알고 있네? 이 정도는 기본이죠. 모르셨어요? 설마? 아니,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 나도. 그래요? 네. 그 아까 뭐였죠? 피스타치오가? 카트라치오. 아, 카트라치오. 카트라치오가 뭐야? 카트라치오 모르세요? 카트라치오가 뭐야? 이탈리아. 이탈리아? 빗장수비. 빗장수비? 네, 피스타치오는 알아야죠. 아, 그 스타가 몇 살 때 스타 접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추갈무시신 거의 중3 때부터. 중3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동네에 게임방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가 이제 아마 이제 국내에 PC방이 막 생기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게임방이 처음 생겨가지고, 여기 뭔가 가봤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스타밖에 안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접해가지고, 재밌다. 그때는 이제 스타가 재밌다라기보다는, 항상 이제 컴퓨터 게임할 때 이제 우리는 AI랑 상대를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RPG 게임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막 경쟁하고 팀플레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제대로 내기하고, 요거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 재미까지 빠져든 거지. 근데 그 전에는 축구라든지 스포츠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 전에는 이제 중학교랑 중학교 때 솔직히 남자들은 축구랑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전에도는 이제 그 집에서 그냥 또 게임 하석주. 응? 하석주? 서정원. 사람 이름이요?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잖아요. 월드컵 축구 선수. 아, 축구 많이 글쎄. 공부하셔야겠네. 아, 그래요? 이거 축구. 교양이에요, 교양. 현대인한테. 아, 그래요? 축구는 스타 열풍하고 98 프랑스 그 하석주 동시에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막 다 보고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어리네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딱 내가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완전 약간 완전 그냥 나몰라라 하나만 깊이 파는 하나만 약간 두 개만 두 개에 하나요. 하나를 깊게 파면 두 개가 되죠. 김연아 아니냐고 물어보고. 아, 당연히 알죠,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홍명보. 홍명보도 알죠. 성인 똑같아서 잘 알고 있어요. 홍명보는 너무 유명하고요. 왜냐하면
그 CF 홍명바 그것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홍명바? 홍명바 해서 그 아이스크림 이름 홍명바라고. 아 홍명바 있었어요. 홍명바 슛. 예전에 그때 어제도 얘기했는데 2002년인가 그 월드컵 때 한창 우리나라 완전 네. 난리났었잖아. 네. 그때 나도 순간 그 대세에 탑승해가지고 같이 응원한 적 있어가지고 네. 그때 시기에 활동하던 선수들은 좀 알아요. 2002년이요? 그때 멤버들은 이가 두 개네요. 아, 그래. 마침 그렇게 됐네요. 콩령 콩일이네요. 콩령 콩일. 아, 콩천 콩천 콩일. 2002년 좋죠. 아, 훌륭했지. 2002년 때 처음으로 우승했는데. 2002년 때 처음으로 우승했어요? 네. 그 저그. 저그로. 폭풍. 왕주왕전. 폭풍으로. 이때 진짜 홍준호 선수. 네? 아 이때 홍준호 선수 진짜 기가 막혔어요 진짜. 막 뭐라치 막 정신없게 하다가. 서로 병력이 소진되는데 어느샌가 또 짠해가지고 또 막 어? 왜 인상 찌푸리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잖아요 지금. 왜 듣기 싫은 얘기 듣는 거냐? 마테우스 알아요? 알죠. 예? 클린스만. 이상한 거 많이 보네. 마테우스 클린스만 뭐예요? 저기 독일 축구 선수. 아 축구 선수 그거. 전설적인 축구 선수. 아 축구에 진짜 관심 많아. 거의 스타로 치면은 홍진호. 그 스타에서 홍진호가 축구로 가면 클린스만.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네요. 훌륭하신 분. 명예 전당에 올라갔겠네요. 그럼. 당연히 올라갔죠. 아. 차붐. 차붐. 차붐 알죠. 차두리. 셋지. 셋지요? 차셋지. 차셋지. 아세요? 차셋지. 어? 둘이니까 셋째는 셋지잖아요. 아 진짜 팩트로? 아니 당연하죠. 차 하나, 차 둘이, 차 셋지. 요거는 진짜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예요? 어 진짜로? 그 넷째는 넷째요? 넷째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셋째까지만 있고. 셋째까지만. 연세가 이제 아직까지. 자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홍진호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무슨 게임 찾으세요? 저는 게임을 사러 온 게 아니고 팔러 왔습니다. 두동네 온라인? 전설인 줄 말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게임이야? 소문으로만 구성했던 전설의 게임. 농촌을 배경으로 한 유일한 게임이라고 해요.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목가적인 풍경에서 느끼는 힐링이라고. 이게 왜 엔지 소리를 안 났어요, 근데? 예? 누가 봐도 엔지인데 왜 엔지가 이거? 안 났어요? 아, 이거를. 이게 제일 잘한 거예요. 홍준호 씨 연기가 솔직히 좋았어요. 홍준호 씨 연기 좋은데. 하도 엔지가 이미 많이 난 상황이라. 아, 이거라도 건지자 약간 이런 느낌. 제일 잘한 거예요, 그게. 아니, 얼굴이 신나신다고 했는데. 목가적인 풍경에서 느끼는 힐링이라고. 아니, 그때 너무 못해가지고. 못해서. 아, 그냥 일부러 어색하게 읽어라. 아, 이런 네. 주문이 있었어요. 나름 괜찮았죠? 아 훌륭했어. 그때 이제 나도 초기여가지고 되게 못해가지고 걱정되는 시절인데 말년 읽어가고 되게 고마웠지. 아 진짜 그때 이제 김민규 배우님이 아 민규 형이 너무 잘해. 엄청난 분발을 했어요. 민규 형이 완전 하드키를 했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배성재의 10,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홍진호의 10을 진행하고 있는 홍진호입니다. 자, 첫 곡은 티아라 앰프의 전원일기 듣고 왔고요.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는 도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농촌 게임 두덕리 온라인을 홍보하는 이말년이었습니다. 아, 예전에 방송된 SNL에서 GTA 두덕리 온라인 편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아, 다시 들으니까 정말 발령기 약간 그때 괜찮나요? 저 지금 나와도 돼요? 아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대단했죠. 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시기에 네. 연기를 네. 해본 적이 처음이었죠? 예, 처음이었고요. 그 이대로 넘어가나요? 이거 앞에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 지금 할게요. 네. 아 뭐. 네, 발령이로 연기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말년 씨의 말이 그런 게 틀린 것도 아니죠.
도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목가적인 풍경에서 느끼는 힐링. 약간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설프고 약간 실수가 남발하는 이런 방송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실수 남발하는 이런 콩텐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목요일은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이라는 코너를 하는 날인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번 주는 이 코너를 쉬고 대신 토요일 코너를 목요일로 옮겨가지고 특별 편성했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코너 만나기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있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콩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싹 다 다시 하고 싶은데? 왜냐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 싹 다 다시 하고 싶은데? 최고. 아, 난 여기서 이거보다 일로 안 넘어가고 네. 여기서 내가 순간 말 건다고 생각해가지고 코너 만나기 전에 아니요 저는 신선하고 좋았어요. 목요일에 만나는 아 순간 처음부터 약간 좀 덕질이 돼가지고 목요일에 만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연습처에서 이거만 해볼게요. 목요일에 만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만화가 이말년 만화가 이말 목요일에 만나는 목요일에 만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디죠? 아 여기? 1등밖에 붙어야 되나? 네. 이걸 한번 톤을 조금만 늦춘다 생각하고만 읽어보세요. 바로 확 좋아하실 거예요. 아 내가 좀 빠르게 해가지고 네. 천천히 할게요. 목요일에 만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너 만나기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있는데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도 보내주세요. 그럼 콩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공식 명칭이 콩텐이에요? 즉흥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아니, 제일 어울린 단어긴 한데 이거 공식적으로 써도 되나? 리커버리 크림과 선물 커피예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 이거 한번 그냥 도전해볼까요? 어떤 거야? 예, 녹음 해놨지만 광고? 네. 해볼까요? 네. 어제 해봐가지고 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건데 어제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틀리셔도 한번 어려워요. 그러면 완전 틀리시면 다시 한번 읽으시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너무 틀렸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PD님이 오토튠으로 해줘요. 이거 다 틀리시면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패스트캠프 반올림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난닝구닷컴,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동탄유림, 노르웨이, 숲, 한국알콘, 눈 건강엔 안국건강, 파리바게뜨, 커스커즈, 메르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랩, 쌍용자동차 티볼리,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재미없는데? 이것 봐, 훌륭하잖아. 이거 하다보면 된다니까. 초보지. 결승전 하는 줄 알았네요. 제가 그... 양심 고백합니다. 작가님 비웃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처음 두 번째 반올림 피자 샵 하실 때 비웃었어요. 아니 어제 안 봐서 그래. 어제 이거 할 때 장난 아니었어. 한 다섯 번 찍었어 이거. 어제 네 어제 찍었어요. 이거 이게 있어? 아 이거 완전 파리바게뜨가 마지막인데. 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뭐 장난이에요 지금? 어제 녹음한 거 이거 아니에요. 어제 녹음한 거 이거 아니지? 네. 장난합니까? 아니, 지금 하루에 몇 번 못 쓰는 집중력을 지금 발휘했는데 지금 장난하세요 지금? 네. 아이고 지니어스 그 자체신데 더 지니어스 왜 안 하는 거예요? 지니어스님 모셨는데 하면 난리 나지 또. 그래서 지금 이게 방송 목요일에 나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녹음한 거 일단 쓸게. 아 네네. 지니어스 3 했는데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바로 해요? 어? 프리턴은 해요 안 해요? 아 맞다. 이게 목요일이지? 아 프리턴 합시다. 그 사람은 조금만 느끼나
작가님 방송국에 남는 마이크 없어요? 왜요? 저 주세요. 마이크 비싸지 않아? 좀 이런 거 비싸요. 근데 달라고? 개인 방송할 때 안 쓰는 거. 안 쓰는 거. 어, 마이크 달라는 사람 처음 보네. 제 거 하나 남는 거. 세 개 할게요. 네. 할게요. 세 개만 그럼 끊을게요. 그럼. 소확행이 뭐야? 소소하기 확실한 행복 이런 거. 소소하기. 아, 약간 줄임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게 돈도 안 들고 되게 작은 건데 나 이렇게. 아. 예를 들면 서태 씨 노래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소확행. 네? 뭐지? 예를, 아, 예를 들면은 그냥 난 뭐. 난 여자들 같은 경우 립스틱만 되게 좋은 거 비싼. 아, 본인만의 뭔가 느끼는 이제 본인만의 뭔가 아, 립스틱 예쁘게 착착. 아, 메디큐어만 이렇게 어디 네일샵 가서만 기분이 너무 좋다. 뭐라고? Yes, 원지. 서태지 노래인 줄 알았대잖아요. 서태지 왜? 소격동. 아, 서태지 노래 소격동이 서태지 노래야? 소격동, 예. 모르세요? 아이유가 불렀었어요. 소격동을? 아, 남자들은 자기 전에 샤워하고 맥주 한잔 매일 밤 먹는 거, 그래서 소확행인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그, 그 뭐, 밤에 새벽에 EPL 보는, 중계 보는 사람도 있고. Yes, yes. 이렇게. 그럴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염상현님이 콩형 들판에 있는 콩깍지는 깡콩깍지인가요? 앙캉콩깍지인가요? 깡콩깍지면 어떻고 앙캉콩깍지면 어떤가요? 깡콩깍지나 앙캉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약간 제 발음을 테스트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약간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478님이 여행 다녀온 사이에 동생이 컴퓨터 포맷했어요. 싸워도 되나요? 아, 이거 저도 컴퓨터를 하는 사람인지라, 아,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데, 아, 뭐라고 해야죠. 이유는 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싸울 빌미를 동생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싸이 좋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어, 이유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죠. 2008님이 콩디의 소확행이 뭔가요? 전 스티커 사는 거요. 히읗히읗. 소확행. 아,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 스티커 사는 게 행복하군요. 저는 이제 워낙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어, 소소하게 현질을 하는 걸 굉장히 해서 남들보다 좀 우위에 서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소확행이라면 소확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상 홍준호의 프리선언 이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생방송하면서 바로 이게 캐치해서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래도 제가 보다 채팅창에 재밌는 드립이 있으면 아, 제가 써드리거든요 여기. 그때 손짓하거나 그때 보시면서 제가 할 때는 뭐 쓰면은 뭐 이발려면 꼬였네 그런 하면 이제 아 채팅창에 누가 아, 언급을 아, 하라고요? 이런 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누가라고 그거를 하면, 거기에서 주신다고요? 네, 예, 여기다.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읽으시면 돼요. 네, 신경 쓸게요. 아, 지금 채팅창에는 지금 홍준호 바보밖에 없네요. 아니, 잠깐만 봐.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저그같이 끈질긴 생명력의 만화가, 만화가 이 말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말년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그때 이거 앞에 나온 거 그 SNL? SNL. 네, 그거 그죠. 이후로 처음 뵙는 거 그죠? 네. 그게 한 3년, 4년 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느낌으로는 막 한 막 5년 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체감상으로? 엄청 옛날인 것 같아요. 근데도, 아. 이상하게 그 중간중간에 계속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저를? 예. 뭐 방송에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난 느낌이에요. 아, 저는 느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방송에서 뵙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친숙해요. 약간 제가 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좀 네. 친숙하고 편안하고 동네 형 같은 느낌. 친숙한 캐릭터예요. 어, 괜찮죠. 그게 이제 그 2등을 꾸준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일단 제가 이렇게 배성재 아나운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배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만현 씨가 한번 진행한 적 있다고요? 네, 이거 했었어요. 3일인가 했죠. 3일 정도? 네. 그때는 괜찮았나요? 그때 뭐 정신 없었죠. 그냥 막 저도 막 뭔 말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 그래요? PD님과 옆에 같이 하시는 그 출연자분과 작가님과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다 수습해가지고 내보냈죠. 그때의 기억을 살려보고 예. 그때의 기억과 현재의 저를 본다면 예. 어떻게 좀 비교가 되나요? 콩텐이 훨씬 나아요. 아 그래요? 훨씬 안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예. 와, 아 그때 그럼 방송 안 했어요? 굉장히 저 광고 읽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가요? 야 거의 그냥 래퍼였어요. 아 어쨌든 제가 발음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그 발음마저도 사랑스러웠어요. 아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 발음을 계속 많은 분들이 듣다 보니까 이말년 씨 발음은 거의 아나운서급이라고. 아 저요? 네. 저도 상당히 안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저랑 차이가 나나요? 네. 한 100보? 제가 한 50보. 아 그 정도로? 아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만화가 작가님들이 예. 만화가 소재 중에서 제 얘기를 많이 좀 쓰던 때가 있었어요. 아, 예. 그죠? 예. 그때 이말년 씨도 한번 제 얘기 쓰지 않았나요? 예, 그 초상권 침해했었어요, 한번. 그죠? 예, 제가 한번 그거를 고소할까 말까 했었는데. 아, 큰일 날 뻔했네요, 그때. 근데 제 얘기 쓰고 나서 평점 2점 받아가지고 예. 굳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 정신 번쩍 차렸죠. 근데 요번에 얼마 전에 네네. 콩고기가 등장하는 날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제가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귀신같이 그 콩에 반응을 하더니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바로 반응을 하더니 2점을 달리는 거예요. 아, 아주 좀 궁금한 게 실제로 평점 2점 받으면은 예. 본인한테 뭔가 실제 악영향이 오는 게 있나요? 아.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연재하는 포털 그 웹툰 네네네. 그 코너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공개를 안 해놔요. 아.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말하는 게 너무 자세하게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그 반영시키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말하면 그리는 사람이 계산해서 효율적으로 그리려고 그런 식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 재밌는 만화 그리는데 집중을 하라고 그런 걸 자세히는 말씀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악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나마 뭐 그래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좋을 건 없어요. 아, 좋을 건 없어요? 2점, 낮은 점수 받았는데 좋을 건 없죠. 아, 그렇겠죠. 네. 아, 예전부터 유독 제 얘기가 나오면 막, 영화든 만화든 다 2점 받아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세요. 유독 인터넷 쪽에서 네.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의 정령급이에요, 인터넷에서. 정령이요? 전래동화로 치면 거의 그냥 산신령. 그, 산신령. 그 무슨, 네. 콩신령, 약간. 콩신령. 네. 알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 씨의 생활의 깨우침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죠? 이말년의 방금 이상했나요? 아니요. 왜 웃어요? 좋았어요. 아, 좋아서 그냥 마냥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제가 말할 게 지금 이게 별로 좀 이상해가지고 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말년 씨의 생활의 깨우침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죠?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자, 이번 주 리빙 포인트는 뭔가요? 이거 모르시죠? 이거. 아, 몰라요. 이게 평소에 그 생활의 지혜를. 네, 생활의 지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파하는 코너예요. 오늘 그 리빙 포인트는. 매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아이디어를 계속 만드는데 힘들겠네요. 그쵸. 저 만화도 그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눈코 뜰 수 없죠. 사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배튼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보면은 매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만들던데. 그게 더
차라리 재밌어요. 아, 미리 해본 적 있거든요. 네. 그거는 거의 그냥 타율이 거의 1할 미만이에요. 아, 정말로요? 그래도 와서 하면은 그 두뇌 회전이 바퀴벌레급으로 막 돌아가겠죠. 바퀴벌레 아시죠? 위험해지가 좋은가 봐요, 지능이. 위험해지면 360까지 올라가요. 아, 위기 감지 능력이? IQ가. 예. 그런 것처럼 막 팡 돌아서 타율이 한 2할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와서 즉흥처럼 뭔가 막 적으시던데, 네. 그 타율 2할까지 올라간 거 한번 들어볼까요? 직접 들으시고, 네. 안타, 홈런, 뭐, 땅볼, 어. 경사, 뭐, 이렇게 해주세요. 평가를 해주세요. 네. 자, 얼마 전에, 뷔페에 갔는데, 제가 이제 뷔페에 가면은 항상 저만의 철칙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 딱 뷔페 갔을 때, 배고플 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쵸? 그러면은, 먹고 싶은 게 딱 보이면 막 두세 개씩 막 집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은 망해요. 왜냐하면, 집을 때 세 개는 별로 안 돼 보이는데, 먹을 때는 물려요, 이게. 무조건 하나만 집어야 돼. 두 개도 안 돼요, 하나만. 하나만? 종류 하나씩. 근데, 머릿속에는 그걸 알고 있지만, 집을 때는 또 욕심이 나요. 욕심이 생기니까, 다 먹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두 개, 세 개씩 집다 보면은, 결국 더부룩해집니다. 그래서 뷔페에 가서, 하나만 먹어라. 하나만 먹어라. 그럼 뷔페 왜 가요? 하나씩만.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 약밥. 약밥이요? 그, 잎사귀에 쌓인 그 떡같이 생긴 밥, 곤드레, 이런 거는, 네. 안 골라도 무방하다. 괜찮죠? 타면 괜찮잖아요. 웃으셨잖아요. 아, 이게, 글쎄, 이게, 연잎밥이요. 채팅창에, 루킹 삼진될 것 같은데, 약간 좀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뭐 내용보다는 이말년 씨가 말씀하시는 게 웃겨가지고 웃었거든요. 잎사귀에 쌓인 떡 같은 주먹밥 아시죠? 아, 알죠. 뭔지 알죠. 네. 그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아, 맛있죠. 드셔보셨다고요? 그런 거, 이거 좀 쫀득쫀득한 그런 맛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먹었죠. 와, 나 눈길도 안 줬는데? 야, 그거를 실제로 드시는 분이 많구나. 아, 뷔페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은 만큼, 네. 사실 뭐 이제 사람들의 다 개취가 있는 거죠. 개인 취향대로 그냥 네, 먹고 사실 이 정도면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아, 이 정도면 뭐 볼렛 아 볼렛 출론했다 또는 뭐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뭐 아, 이 정도면 거의 뭐 승부 조작이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저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타선을 이어주기만 해도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야, 리빙 포인트는 뭐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약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네. 오늘의 리빙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안 올려주시나요? 그냥 합니다 뷔페 갔을 땐 네. 한 종류씩만 먹는 것이 좋다 아. 단 약밥 잎사귀에 쌓인 떡같은 주먹밥 곤드레는 안 골라도 무방하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상 계산하는데 지금은 고비를 일단 하나 갈게요. 몰라도 무방하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저희는 약밥으로 마무리를 노래 요걸 살릴게요, 그냥. 네, 들었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고민 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 네. 첫 번째 고민. 하면 이때부터 이만현 씨가 읽으세요. 아. 오케이.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01님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요새 츤데레가 인기잖아요. 나쁜 남자가 매력 있다는데. 아, 매력 많죠.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나쁜 남자처럼 보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쁜 남자인 제가 여자친구와 홍대에서 데이트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아세요? 츤데레? 츤데레 알죠? 아세요? 약간 아 귀찮아 하기 싫어 이렇게 안 해줄 것처럼 하면서 다 해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까칠한 것 같은데 뭔가 그 속은 약간 그 부들부들하고 아 좀 이렇게 좀 막 잘해주고 그죠 츤츤? 데레데레 츤츤 데레데레 뭔지 아세요? 약간 근데 이건 전 잘 알고 있는 게 제가 츤데레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요? 츤데레 왜 츤데레죠? 저도 사실 약간 좀 귀찮아 좀 심하거든요 네. 약간 뭐 예전에 연애를 하거나 뭐 퉁명스러운데 퉁명스럽고 하는데 그러면서 해주고 다 해준다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콩인 줄 알았는데
껍질을 벗겨보니까 야들야들한 그 콩 육질이 과육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뭔 소리예요? 콩 껍질을 딱 벗겨보니 그죠. 콩 껍질가 씌웠네요. 여자친구분이. 자, 어, 예. 나쁜 남자처럼 보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 귀찮아하면 되겠죠. 그 노하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뭐 이렇게 막 어? 뭐 하면 아 몰라 저리 어. 아, 저리 뭐? 어? 네. 아 실제로 형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는 안 하죠. 어. 저는 친데레가 아니에요. 근데 친데레라고 하십니다. 아 저. 아 저는 아까 실제로 하면은 그냥 뭐 하자 뭐 하자면은 그냥 다 귀찮아하고. 특히 게임할 때. 그죠? 게임할 때 말 걸면 어때요? 집데이트 좋아하고. 게임할 때 말 걸면은 이제 아, 저도 노발 대발. 노발 대발 하죠. 이랬어요? 예전에 예전에 그 실제 제가 게이머 시절에 예. 게임할 때 건드면 예민하니까 예. 제가 한참 게임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와서 건드는 거예요. 어? 네, 감독님인지 모르고 예. 제가 뒤돌면서 제때로 찍었나요? 아니 뭐 영화예요? 확 어, 확 욱했는데 모르는고 네,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네, 감독님이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 네.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게임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진짜. 아, 그렇죠. 사람이 달라져요. 뭔가 집중하고 싶대. 너무 빠져 있는데 그 하면은 그때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네. 뭐 채팅창에 보면은 뭐 뷔페에 가서 네. 연잎밥을 세 개씩 먹이라고. 아, 아. 그게 친데레인가요? 이게 나쁜 남자는. 대래인가요? 친인가요? 피디님, 친데레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저거는 왜 적으셨지, 지금? 야, 저 읽을 하길, 왜, 저걸 왜 읽을 하는 거지? 피디님이, 야, 연잎밥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제가 처음이야. 많이 좀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도움 되는 게 없어, 지금. 아니요, 굉장히 그 서포트 어? 잘해주십니다. 게스트도 다 처음인 사람 부르고, 지금. 그, 굉장히 그 베테랑이세요. 그래요? 예. 네. 피체촌 하면은 다 그,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요. 아, 정말. 피체촌. 네. 알겠습니다. 나쁜 남자처럼 보이려면 게임을 하는 거 어떠신가요? 게임을 하는 거? 게임을 하면 진짜 나쁜 남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같이 게임을 하고 네. 여자친구를 PK시키는 겁니다. 어 그러면요. 네. 제가 지금 긴급하게 네. 제안이 있어요. 어떤 거요? 작가님 오셔가지고 정리라도 해주세요. 좀. 정리, 아, 정리는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왜? 저 정리할 수 있는데 왜? 네? 아 우리 너무 네. 어. 하나만 파요 너무. 너무 파고 들어가기만 하네. 아, 너무 파고 들어가서? 어. 그래도 이렇게 뭐 마무리 지어서 이렇게 그 어떤 내용이었다. 이거는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쁜 남자로 보여주려면은. 예. 근데 무조건적인 나쁜 남자는 솔직히 안 좋아하니까. 예. 약간 귀찮아하고 안 해주는 척 하면서 그래도 은근히 해주는. 좀 그 조절만 잘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게임을 많이 하고. 네. 자, 뭐 다음 사연 또 읽어볼까요, 그럼? 배정환님입니다. 애매한데. 아,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뭐, 미묘하게. 1부가, 노래로 끝나기에는 너무 짧고, 삐지로 마무리하기엔 또 너무 애매해서. 애매해서. 어? 후토콜 조금만 더 했으면 시간이 딱 맞을 거예요. 아, 후토콜은? 그리고 1부 클로징은, 노래 아니고 콩국가로 마무리할 콩국가. 콩국가요? 콩국가가 뭐예요? 콩국가. 애국가 할 때. 아. DJ를, 이제, 애국가, DJ를 상징하는 어떤 노래. 아. 찬양하는 노래. 전용 BGM. 오케이. 올해 이제, 배성재 애국가에서 배국가 나였는데, 오늘은. 근데 BG가 콩이잖아요? BGM 할 때. 콩으로 만들자. 아니, 노래가 있더라고, 어쨌든. 오늘 생방법도 쓸 테니까. 그죠. 아. 그럼 좀 더 얘기하다가 이제 그, 콩국가 네. 듣고 와서. 하고 클리닝 어떨까? 여기 제일 대표적으로 경상도에서 만약 이제 선물 줄 때 네. 널 위해 준비했어 이러면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오다 좋았다 오다 좋았다 근데 이제 선물 줄 때 어떤 예를 들면 여자친구라든지 어떤 식으로 말하면서 주는지 서로 약간 얘기를 좀 선물 자 올릴게요 자 여기까지 요부터 네 뭐 예로 들어서, 예. 뭐, 이말년 씨도 이제 뭐, 전제 뭐, 형수님이나, 그 전에 예. 연애할 때나, 예. 뭐, 선물 같은 걸 줄 때 있잖아요. 예. 그때도,
정말로 막 그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막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라, 예. 경상도 남자분들 보면은, 예. 보면서 막 갖고 오면서, 오다 주웠다. 아, 이런 거 있잖아. 부끄러우니까. 약간 좀 새침하게 말하면서, 예. 줄 건 다 주고, 아, 예. 뭐 그런 스타일. 맞아요. 그 경상도, 그 흔히 말하는 경상도 남자들이 이제 좀 츤데레죠. 저는 전라도 남자예요. 네, 제수씨, 알겠습니다. 네. 전라도 남자예요. 전라도 남자. 그래서 생색을 냅니다. 생색 낸다고요? 네. 야, 아, 전라도 남자 원래 생색 나나요? 어렵게 구했다고. 항상 어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구한 줄 알아요. 아~ 오다 주었다 하면 진짜 오다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는 게 볼품이 없어서 진짜 주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품 없는 거 주울 때는 항상 힘들게 구했다. 아. 입버릇처럼. 어,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들, 평소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물을 크게 주는 타입이 아니라서, 네. 어, 많이 안 줘보긴 했는데, 일단 주게 된다면은 그냥, 약간 저도 좀 생색을 낼 것 같긴 해요. 네. 어, 뭐라고요? 야, 이거, 어? 어렵게 파밍한 검이다. 어렵게 준, 뭐, 어? 어렵게 강화했다. 이런 건가요? 아, 뭐. 붓자리는? 흔히 보기 힘들어.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뭐, 뭐 어렵게 구해, 뭐 비싼 거다. 어, 하면서. 품절된 건 뭐, 희귀품이다. 그래서 딱 분위기 딱 좋게 만들어서 같이 촐기 딱 빨고. 촐기요? 네. 촐기가 뭐죠? 있어요. 그 전문 용어. 있어요. 그 촐기 딱 한 잔씩 딱 하고 딱 사냥 돌면은 그렇게 오붓할 수가 없죠. 아, 네. 일단 뭐 나쁜 남자라는 게 사실 이게 흔한 말이고 쉬운 말인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쉽진 않네요. 네. 맞아요. 무조건 나쁘려고 하면은 그냥 정말 나쁜 남자가 돼버리고. 네. 은은한 게 중요해요, 이게. 그렇죠. 강약 조절이. 네, 강약 조절이 중요한데. 아, 일단 뭐 여기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럼 콩국가 듣고 와서 2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국가. 노래를 쳤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노래 있던데? 뭐? 이 노래 아세요? 어떤 거죠? 아, 아시 아세요? 보니까 내가 콩이라서 그냥 했는데 네. 가사를 보니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좀 이제 뭐 작곡가나 가수분들이 헌정곡으로 네, 헌정곡으로 많이 좀 만들어준 게 있어요. 폭풍적으로 뭐 느낌으로 지은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고. 아사무사하게 되게 실제로 데이로프는 그런... 아니고 아사무사하게 내 마음에는 1등 이렇게 아. 실제 음원으로 올라온 것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음원 파일로 주신 것도 있고 요건 어때요? 칠콩가루는 이제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 요리래요. 아세요? 칠콩가루가? 네. 칠콩가르네가 요리 이름이래요. 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칠콩가르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칠콩. 아, 나를? 그런데 요 여기서부터는 병렬식 구조입니다. 그냥 인트로 인사만 해주시고 그냥 순서대로 이제부터 쭉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하고 네. 사연 해결, 그 다음 사연. 사연 계속 보면 되는 거죠? 예. 네, 홍진호의 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말년이 편한 상담소. 자, 고민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배정환 님입니다. 네. 저와 친구들은 진짜 못 논다는 말을 잘 듣습니다. 진짜 노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멕시코전 하는 날 토요일이라 친구 5명이서 같이 축구 보고 온라인 하면서 놀기로 했는데 축구 보고 나서는 뭐하고 놀까요? 불토에 남자 5시서 밤새 신나게 놀 방법, 노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남자 5시 손잡고 강강수올래 하면서 노는 그림 그려주세요. 근데 이거 아래에 이거 그림 그려달라는 거 이거 뭔지는 모르시죠? 그림 그려주지 않나요? 이거 채택되면은 네. 제가 그림 그려드립니다. 네. 봤어요. 그때 뭐 순간순간 막 그리는 거. 근데 실제로 근데. 그림 그린 거 보면은. 네. 막상 신중하게 그리면은. 네. 좀 그럴싸하게 글이 쓰던데. 네. 왜 본인 만화는 그래요? 그거 신중하게 그린 거예요. 아, 그게 보이 신중하게 네. 그린 거예요? 아, 진짜? 전력을 다해서. 아, 전력을 다해서? 항상 그냥 봐봐요. 그냥 말하면은 오다 죽은 그림인 줄 알아요.
어렵게 구한 그림이에요. 아, 어렵게. 네. 그렇게 아. 말을 해줘야 돼. 아, 어렵게 그린 그림이다. 네, 어렵게 그린 아, 그림. 약간 또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또 그림체가. 네. 그렇죠. 자, 친구들이 다섯이서 밤새 신나게 놀 방법. 많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어, 게임 해도 되고. 게임 해도 되고. 네. 제 생각에는 드라이빙. 야밤에. 남자 다섯이서? 예. 네. 막 달리는 거야. 그것도 나름 신나요. 문 다 내리고. 아. 저번에 한번 했는데 좋던데요. 아, 그래요? 네. 목적지는? 그 작가들끼리. 목적지는? 정처 없이. 정처 없이? 산까지 들어갔어요. 꼬목꼬목 했네. 그건 약간. 별로요? 멤버가 누구가 있었나요, 어때? 어, 김풍 요리사님. 아, 김풍 씨 있었어요? 네. 네. 기한 연예인님. 아하. 그리고, 그, 주호민. 네, 그, 주호민 작가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컨텐츠 제작자님. 아, 그렇게 다 서있어? 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네. 근데 멤버들 보면은, 약간 개성 있는 분들 많잖아요. 뭐, 김풍 작가님도 그렇고, 이만현 씨도 그렇고, 그쵸. 또 이제 뭐, 조명 작가님도 약간 이제 머리를 일부러 다 미시고. 예.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뭐, 무전공이라든가, 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은 실제로 발생한 적 없나요? 이상하다. 조명 작가님 무장 해제했는데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뭐,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남들이 뭐, 시선이 느껴진다든가, 그런 적 없었나요?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네. 주호민 작가님이 그 이목을 끌고요. 음흠. 그 옆에 기안84가 있으면 기안84가 요즘에 인기가 너무 뜨겁기 아. 때문에 마스크를 평소에 하고 다니는데 아, 영향이... 그게 이제 주호민 작가님 때문에 노출이 돼버려요. 그래서 발각이 됩니다. 아, 시너지가 나는군요. 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안84는 3보 일찍이에요. 세 번 걷고 한 번 찍어야 돼요. 아, 그 정도예요? 기안 저는 무슨 죄예요? 저랑 아. 김풍 작가님은 오히려 잘 못 알아보세요. 왜냐면은, 그, 머리 이렇게 싹 올리고, 네네. 그, 셰프복 입은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죠. 일상복에다가 모자 쓰시면 잘 못 알아보세요. 안경 아. 벗고 있다 하면. 이말년 씨는요? 저는 거기에 낄 레벨이 아니죠. 아, 이말년 씨도 은근히 인기 많잖아요? 없어요. 아, 이런 때는 또 별로 생색 안 내시네요. 네. 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주호민 작가님이 거의 반딧불이급이라고. 반딧불. 네.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예전에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네. 그 군대 만나기 그런 적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 재밌게 본 적, 재밌게. 짬. 예. 네. 네, 재밌게 봐가지고. 원, 투까지 썼죠, 이제. 네. 투는 그, 기억나세요? 투 대요? 간략하게요. 투는 이제 전역하고 나서 한 얘기. 그렇죠, 그렇죠. 전역하고. 그다지. 그다지였네요. 원을 굉장히 재밌게 봤죠.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민 작가님 머리가 네. 괜찮았던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괜찮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 지금은 이제 무장 해제를 했다는 뜻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털 벗었죠. 네. 일단 뭐 그렇게 뭐 다섯 명이서 뭐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네. 또 사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밤새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봤을 때. 많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술을 먹어도 되고 예. 뭐 노래방도 있고 볼링장 펍같이 생긴 볼링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24시간 하는 이제 그런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예. 콩디도 하나 추천해 주시죠. 콩디? 예. 저는 이제 뭐 주로 예전에 많이 했던 게 뭐 게임방 예. 게임방에 가든가 예. 아니면 저는 단체로 심야영화를 많이 봤었어요. 심야영화? 심야영화. 친구들하고? 네. 심야영화 보고 공포영화 공포영화. 그러거나 아니면 동대문 가가지고 단체로 뭐 쇼핑하든가. 패싸움 이런 건 안 했어요? 패싸움이요? 밤에 막 패싸움 꼭 한 팀 벌어지잖아요, 길바닥에. 아. 안산 길바닥에 꼭 그 바닥에 전단지 거득 차가지고 한 명 꼴 그 술에 막 절어져가지고 이제 앉아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한 저쪽은 싸우고 있고 막 아. 골목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평화주의라서 네. 싸움이 나면 항상 도망가는 걸 갖고 있죠. 숨어있고. 옵저버. 네, 옵저버적으로 했죠. 네. 일단 근데 밤에 막 술 먹고 하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그런 적 있잖아요. 예. 술 먹다 보면 옆에서 막 시비 걸고 막 아~ 싸움 나가지고 막 예. 연루되고 막 피해야죠. 그런 거 피해야죠. 네. 그런 거 당해본 적 있나요 혹시? 저는 안 당했고요. 그런 비슷한 게 있으면 피하고요. 제 친구는 여자친구 제 친구의 여자친구랑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계속 시비를 걸어오더래요. 아~ 장소는 안산. 안산. 안산 술집에서 계속 걸어와서 친구가 오는 싸움을 안 받아요. 그 친구는. 아, 파이터기 버스에서도 눈 마주치면 같이 내리자고 해서 일을 보듯. 가는 아. 그 길도 있고,
아, 목적지도 있고 본능에 충실하는 약간 그런 친구네요. 네, 물론 어. 상대방이 허락을 해야 같이 내리겠죠. 어. 근데 뭐 그런 친구였는데 그쪽은 무리가 많은데도 이제 한 거예요. 코 부러졌어요. 아 진짜? 네. 상대가? 아니요. 친구죠. 아, 그 친구가? 그쪽은 여러 명이고 이쪽은 여자친구랑 걔밖에 없었어요. 아, 다수 대리니까. 그래서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맞으면서도 다리를 꼭 잡고 있어서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인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아, 사실은 이제 지금 여자친구라든가 주위에 좀 여성분이 있으면은 전투력이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좀 착각이 있긴 하죠. 아, 그렇죠. 네. 질 수 없죠. 네, 아무래도 뭐 시비 같은 거는 좀 뭐 생길 수 있긴 한데 그런 건 거의 피해야 돼요. 피해야 사실. 돼요. 네, 피해야 되고 아니면 정말로 이제 우리 멤버 중에서 그 김풍 작가님은 그 카포에이라를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예전에 저한테도 한번 배워보려고 했었었는데 제가 봤거든요. 네. 카포에이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꿈틀꿈틀하던데 그냥. 카포에이라가 이제 꽤 오래 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그렇게 시비가 났을 때 네. 갑자기 전투가 일어났을 때 몸을 흔들면서 카포에이라 자세를 취하나요? 이렇게 몸 흔들면서 이렇게 갑자기 야 철권 뭐, 에디처럼 장난해? 장난해? 죽었어 막 이러면서 이게 예. 아니 처음에 이래야죠. 비트 주세요. 그러면서 아, 리듬을 아, 타야죠. 그냥 하면 안 되고. 그게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막상 하이던 어떻게 하나. 아니면은 예. 클럽으로 데려가요. 예. 그래서 같이 춤을 춰요. 나는 아, 사실 난 이미 시동 걸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좀 속된 말이지만 선빵 필승. 아 선빵 필승. 나는 이미 시동 걸고 클럽에서 먼저 들어가는 거야. 아 괜찮네요. 미리 준비하고 상황을. 괜찮죠? 예. 아 일단 먼저 뭐 노는 법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싸우는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싸우면서 푸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노는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 다음 사연 한번 또 볼까요? 성함이 오지량 씨예요. 아, 오지량 씨요. 네. 오지량이 넓으신데요? 제가 허약체질이라 비타민 영양제, 홍삼 등 다섯 가지 약을 챙겨 먹고 있는데. 네. 시간마다 챙겨서 약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건강보조식품, 약들을 매번 안 잊어버리고 꼬박꼬박 챙겨 먹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림은 홍진호 씨가 콩댄스를 추는 그림 그려주세요. 홍진호님의 팬입니다. 아, 아이, 또 제가 콩댄스 추는 그림. 판관포청천에 맞춰서. 아, 그게 원조죠. 네. 원조. 아우, 저는 그때 콩댄스도 콩댄스인데, 그때 사회자님의 이거 줄넘기 춤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계속 돌려봤던 기억이 나요. 워낙 많았죠 그때. 네. 다른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추고 네. 뭐 재밌게 그려주시길 바라고. 약을 혹시 평소에 약 드시는 거 있나요? 약을 아내가 챙겨주는데 잘 안 먹어요. 아, 똑같은 그거예요. 뭐 간약 뭐 오메가 비타민 뭐 그런 거 종합적으로 그 막 가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에 다 몰아서 이렇게 넣는 그 통이 있어요. 그걸 넣는데도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약을 뭐 챙겨 먹으려고 구입도 하고 뭐 선물도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막상 봐도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제 생각이에요. 네. 마음속에 불신이 깔려있어요, 이 약에 대해서. 왜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쏟아 넣고 있는데 이 조그만 이 덩어리가 얼마나 이 몸에 들어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까? 이런 생각이 그 제 무의식에 깔려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 그냥 안 먹어라.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뭐 채팅창에는 뭐 약은 그냥 관상용이라고 이뻐요. 그리고 요즘 약 디자인이 빨갛고 막 화려하게 좀 원색으로 막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막상 또 근데 챙겨 먹는 분들은 또 잘 챙겨 드세요. 제 아는 지인분들도 뭐 하루에 막 네 가지 다섯 가지 막 눈 건강 챙기는 거 그리고 뭐 장 건강 챙기는 거 그리고 막 다이어트까지 해가지고 건강하신가요 그분? 그분은 실제로 보면 좀 말랐습니다 그냥. 그게 몸이 안 좋으면 열심히 챙겨 먹어요. 안 좋으면 아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하니까. 예, 네, 그죠. 네, 살만 하면 잘 안 먹고. 안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오지랑이 넓으신데, 이거는 확실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몸이 일단 약을 별로 안 챙겨 하고 싶다는 거는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네요. 실제로 지금 뭐 탈모약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야 먹는 거고.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한 약을 안 먹는데 만약에 발음 좋아지는 약이 있으면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약이 네. 다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굳이 막 챙겨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발음이 너무 저는 유니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좀 희소가치가 있나요? 희소가치가 있고 대단해요. 아, 네. 뭔가 말하는데 좀 뭔가 생각 많이 하네요. 아, 원래 저 좀 버퍼링 있어요. 아, 버퍼링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딱히 뭐 큰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을 사람은 먹고 정말로 본인이 느끼하지만 네. 먹게 된다. 약간 이게 거의 딱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유빈의 숙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4개 하겠네요. 4개면 좀 적은 편이에요. 아, 4개면 적은 편이야? 하나하나 우리가 좀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뜻이에요. 얘기할 게 많다는 뜻이니까. 처음 만나실 때 자꾸 만나서 얘기하면은 서로 이미 푼 얘기가 많아 살 리가 없는데 두 사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게 정리를 그 예, 다들 정리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 잘하셨어요. 아까 뭐 정리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속 그냥 뭐 이렇게 되나 이거. 자, 들어갈게요. 어디지 지금? 또 다음 사연 들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 나가야 돼? 아니. 같이 봐야 되나? 네, 지금 사연 듣고 있는 시간이고요. 또 계속 이어가지고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민 님입니다. 저는 술만 마시면 계산을 다 하는 버릇이 있어요. 꼭 다음날 영수증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지갑을 놓고 가보기도 했지만 제가 굳이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져서 늘 계산하는 저. 이 버릇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은 계산대 앞에서 포박당해서 손발이 묶여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저도 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계산하려고. 다 있을 것 같아. 네. 그죠, 예. 왜냐면 기분이 좋아서, 이, 친한 사람들하고 놀아가지고,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뭐 그런 알코올이 들어가서, 예. 약간 이제 뭐 기분 좋아지고, 치키가 예. 좀 올라가면은, 뭐 내가 할게! 예. 약간 이런 느낌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내가 낼게 해서 이렇게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냈거든요? 네. 조용히 가서 냈어요. 진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궁금해하지도 않아. 아, 잘 먹었다. 다음 가자. 그럼 화가 나요. 그런 거는 평소에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생색. 그러니까 생색을 그 타이밍을 네. 못 들어가요. 그건 좀. 아, 어쨌든 상에 지금 말년이 형 저랑 친구예요. 네. 다들 막 좀 친해지고 싶어.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네. 아, 좀 문제가 된다. 너무 좀 지출이 많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고치려고 해본 적 없나요? 저는 원래 근데 좀 적게 쓰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네. 모일 때도 막 많이 크게 안 늘고 하니까 내더라도 많이 안 내고 몇만 원. 뭐 10만 원도 안 넘어가요. 그럼 몇만 원. 5만 원까지는 아 내가 낼게만 하다가 5만 원 올라가면 갑자기 조심해지고. 아니 그 애초에 그렇게 먹지도 않아요. 다 술 못 해가지고.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5만 원 갖고 아 내가 내. 아 가만히 있어.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뭐 사주는 건데. 아 근데 이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이제 저도 이제 막 서울에 올라와서 그 아는 이제 게임 길드가 있었어요. 예. 게임 길드 형들하고 모여가지고 정모를 했는데 술을 막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오랜만에 어린 나이에 이제 취한 게 되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취해가지고 제가 막 낼게 한 거예요. 아.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예. 돈이 없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 올라와 있던 어머니가 해주신 금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아. 금목걸이 제가 막 벗으면서 이걸로 내면 돼 하면서 막 금목걸이로 내면 돼. 진짜 부담스럽겠다. 당연히 형들. 형님들이 당연히 그거 받지 않고 당연히 주머니에 챙겨주시고 다 계산. 누렸나요? 예? 네?
순도 100%. 아, 누레 99%였나? 아, 많이 비싼 거 같아요. 그래?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걸 꼭 챙겨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막 벗고 막 주려고 했었고. 아, 그때 냈어야 됐는데. 아, 왜요? 그럼 다음에는 이거 그 누런 거 안 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냈으면. 네. 아, 그래가지고 뭐 그때부터는 예. 불효결제라고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나갈 때 좀 예. 위험할 것 같다. 술 먹을 때 됐다. 그러면은 예. 카드를 예. 그 체크카드 예. 잔액이 얼마 안 들어있는 아. 그것만 들고 가요. 아. 딱 오늘 하루 쓸 할당량만 들어간 통장 예. 그 체크카드만 들고 갑니다. 아. 근데 여기 이분 보시면은 네. 유정민님 보시면은 굳이 계좌이체를 해요. 아, 그리고 휴대폰은 또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참 고민이야. 이제는 휴대폰으로 계좌이체가 돼버려요. 이거 참 그 세상이 좋아지니까 아. 힘들어. 그러게요. 이거 이거 고치는 거는 한번 뭐 정말 그 매달 이제 그 계산서 나오잖아요. 예. 네, 그거에 한번 이제 딱 압박을 받아야지만 이것도 약 먹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번 보내 느껴야지만 그게 고쳐지지 않을까. 이제 제가 봤을 때 땅을 치고 막 후회하는 거 보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계좌 다 넘깁니다. 부모님이나 부인이나 다 넘겨요. 그리고 나올 때 그것만 받아요. 쿠폰. 쿠폰. 도너츠 쿠폰. 뭐 쿠폰. 해서 그날 딱 쓸 쿠폰까지만 딱 발급을 해줘요. 주변인이. 그래서 그 쿠폰만 쓰면서 살아야 돼요. 아, 뭐네. 그치.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안 돼요. 안 갖고 있는 게 좀 자제가 안 되면은 안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네. 뭐 채팅창에는 뭐 그럼 뭐 사채를 쓰라. 뭐 그럼 투지폰 쓰면 되겠다. 뭐 그런 말들도 있고요. 제가 투지폰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 스마트폰 중독이라 맨날 붙이고 살아서 아. 확실히 효과 있어. 아. 진짜 좋아요. 이거 책도 많이 읽고 그거 하면은. 그럼 지금도 투지폰 쓰고 있나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어. 왜요? 공항에서 잃어버렸어요. 아, 이제 먹었어. 근데 투지폰으로 또 안 샀어요. 불편해가지고 쓰기 싫더라고. 아, 막상 쓸 땐 좋았는데 다시 또 스마트폰 바꾸니까 아 역시 이게 편해라는 느낌을 내심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잘 됐다. 타이밍 좋다. 타이밍 좋다. 혹시 공항에서 일부러 이런 거 보낸 것도 찾으려는 노력했었어요. 아, 노력했었나요? 네. 주변 친구들 있었는데 찾으려는 노력했고 전화도 해봤지만 그 분실물 센터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아, 네. 채팅창에 뭐 버렸지만 잃어버렸다. 인간은 모순덩어리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지금 있네요. 잘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결국 사람이라는 게 결국 어떤 뭐 이런 거를 할 때 정말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약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본인이 정말 체감적으로 느낄 만큼 그런 상황에 와야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파야지만 약을 먹고 내가 힘들어야지만 정말 돈을 아껴 쓰고 또 술도 안 먹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답이 아닐까. 그러면 이 유정민님은 네. 그 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네요 지금. 유정민님은 덜 후회 중이에요. 아직 살만한 거죠. 네. 네. 아직 살만한 거죠. 아직까지는 막 써가지고 아깝긴 하지만은 네. 다음 달에 날려오는 그 통지서를 낼 돈이 있는 거지. 네. 거의 그냥 그 우시지마 만날 정도로 써야지. 아. 우시지마. 사채권 우시지마. 네. 아, 그렇죠. 아시네요? 아시네요. 재밌죠. 많아 좋아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 짓죠. 네. 아, 또 몰라요. 또 유정민님이 네. 막상 이렇게 막, 아, 정말 써가 아까워요 하는데, 이말년 치처럼 네. 막상 금액대가 막 2만원, 3만원, 네.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고요. 네. 약간 반전으로.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연들을 지금 읽어보고 좀 풀어봤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의 그림을 받으실 분을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가 콩댄스 추는 그림? 이거 할까요? 근데, 아, 이거 얼굴을 그리기가 어려운데. 도전?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고 그게 그리기 제일 쉬우니까 그거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려워요. 홍진호 씨 얼굴 콩디 얼굴 어려워요. 아, 저희가 어렵나요? 네. 어. 그럼 그걸로 그리다가 콩깍지가 씌면 어떡하죠? 제 얼굴 잘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그림 그리는 동안은 끊고 갈게요.
얼굴 안 나오지. 그 지금은 이마에는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콩캐스 끝날 때 나오는 지금은 그...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홍진우라고 검색하면 잘 안 나와. 콩진우라고 검색해야 나와. 요거 요거 아 바로 나오네. 요거. 아이 내가 그 표정으로 추진 않지. 그 요거를 이제 오버랩부터 하고. 지금 이말년 씨가 콩간지 표정으로 지금 맞아 콩간지 아 콩패스를 추는 맞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콩간지랑 콩패스는 별개죠. 네. 다른 날, 다른 장소, 다른 시각에 발생된 두 가지. 이때 좀 머리가 머터리네요? 이게 약간 사진이 머터리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머리 약간 짧게 해가지고 왁스 바르고 뚱뚱뚱뚱뚱뚱 좀 이렇게 이쁘게 한 건데. 예. 이거 현숙님 머리 따라한 거 아닌가요? 굳이 거 그렇게 아닌가? 보여줄 필요는. 아, 포인트를 잘 잡네요. 아, 이거는 돈 받고 팔아야겠다. 너무 잘했다. 옐로우 팬카페에 팔아야겠다, 이거. 이거는. 어떻게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으시대? 아, 보이는구나, 화면에. 잘 그려줘, 여러분. 잘 그려. 예비군 없을 것 같아서는 것 같아요. 진짜 콩패스 되게 잘 그리는 정말로 본인이 느끼하지 마. 저희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유빈의 숙녀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이 만화를 이렇게 그리지. 만화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재능을 여기서 낭비하네.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퀄리티 아닌? 이마에 쓸까 말까. 팔아야겠다. 야, 이거 괜찮다. 한번 들어줘, 이거. 아, 아셨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야. 따겠습니다. 자, 그림을 묘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걸 목요일날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하고, 그림, 원고 있나? 베스타 그림에 공개하겠다 네, 이렇게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말로 라디오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디션 힐링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게요. 네, 지금 그림을 다 그렸어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 네. 한번 이말년 씨가 직접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보면은 네. 콩댄스 네. 구결
아니 구결이 아니고 뭐죠 이거? 구분동작. 구분동작. 여러 각도에서. 네. 도우는 거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덩실덩실하면서 그 처음에 자 홍진호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춤을 추면서 도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린 거죠. 네. 네. 이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다가 스테이지 네. 중앙에 왔을 때쯤 돌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회오리콩 뭐, 그 맞습니다. 모습을 그렸고 회오리콩 옆에 권출자. 아, 권법을 출중한 자. 야 이것도 네. 포인트를 또 안 빼먹고 사회자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홍진호님 컨텐츠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간지콩 콩간지 아, 이 딱 넣었죠. 예전에도 본 것 같아요. 그 이말년 씨 웹툰이었나요? 그 어떤 야구 네. 그런 컨텐츠였는데 홈런 치고 뭐 콩텐츠를 추면서 막 뛰어나가는데 하늘에는 제가 콩간지로 막 쳐다보고 있구나. 무단 도용했죠 조성. 지금을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야, 네,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야, 뭐 정말로 잘 그렸다고 만화를 이렇게 그리라고 복사해 하나 가져가세요. 아, 이거 정말 제가 갖고 싶은 그런 약간 좀 욕심이 좀 생기는데 사진 찍고 이거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아, 사진 찍었습니다. 네. 자,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투는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된 분들의 후기 문자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랑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네. 방송을 같이 해봤는데 네. 오늘 어땠습니까, 이민현 씨? 잘 맞는데요, 이게?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잘 되는데. 나는 뭐 좀 중구난방인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네. 이게 맛이죠, 또. 아, 꿀맛? 네. 아, 좋습니다. 간혹 가다 네. 좀 불량식품 사먹는 거 괜찮아요. 아, 그럼 제가 불량식품이라는 그런 건가요? 외도라고 표현하죠. 아, 약간 외도? 네. 아, 외도.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이런 또 재밌는 그런 또 상황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만 역시 너무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보낼까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가져와도 있어요. 여기 끝을 사고, 사진 찍고. 여기서 간단하게 노래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딱 해주시면 돼요. 네? 노래 없으니까. 네, 2018년 6월 20일 목요일 대상제 10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 텐 맞고요. 네. 21일. 자. 네.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홍준호 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동하겠습니다. 양 꺾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가져가세요. 야, 근데 연속으로 세 개 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이거? 그래도 잘 안 갖고 왔네. 아이패드. 소야 갖고. 그러니까 오늘 패드로 그랬잖아요. 예. 제가 놓고 왔어. 사진 한번 다시 찍을게요. 아. 아 이거 두 개 찍어야 돼. 하나 둘 셋. 한번 해봤어요. 잘했어. 코간지로. 이거는 근데 다시 하려고 해도 못해. 순간적인 캡처를 찍은 거라서 이게. 딱 이 표정을 할 때 찍은 게 아니라 뭔가 그 뿌듯해 보이면서 얄미워 보이면서 장난스러워 보이는 아, 내 얼굴이지만 참 되게 복합적인 표정이었어. 두 번째는 그럼 언제 들어가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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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